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와, 저희 여러분 지금 망언니가 여기 그 개천가 여기가 지금 또랑이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여기서 뭐또 뭐죠? 목욕한다 그러나?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랬던 곳이었는데, 아, 이 여기에 전체가 다 저기 뭐 갈키나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엄청 꽃이 그냥 만발해서 제가, 아, 이거 꽃 얼른 꽂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냥 했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아주 그냥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꽃이 지금 사그러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좋은 것만 지금 왕언니가 흘리고 있거든요. 원래 스틱으로 해도 되거든요. 이게 스틱으로 이렇게 언니 스틱으로 하나 좋은 거 따는 거 한번 좋은 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꺾는 거 스틱으로. 좋은 거, 아니, 아주 아예 붉은 거. 요거 있다, 여기. 요런 거. 요거. 그거는 안 되고, 요거 정도 될것 같아요, 언니. 요런 거. 요거 한번 따볼까요, 언니, 요거? 그거. 아니, 요거. 네. 그거를, 요렇게, 언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를 요대로다가 스틱으로다가 이렇게 말려서 요대로 차를 해도 굉장히 좋거든요. 요대로 해도 굉장히 좋은데, 아, 지금 우리는 이게 지금 많이 지금 사그러지고 있어서 왕언니가 흙고 있죠. 흙 어떻게 하죠? 이렇게 흩어서, 네, 흩어서 차를 할 거예요. 이렇게 흩어서 차를 할 건데, 여러분 이거 지금 들판 계속 올라오면서 한쪽으로는 사그러지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충분히 또 따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왕언니가도 지금 열심히 지금 훑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이거는, 아, 왕언니도 이거 경험해 본 적이 있죠? 이 갈키나무는 어떨 때 좋았어요? 관절에 네, 이런 거 지금 막 해갖고 막 새순. 지쪄가지고 네네, 어떤 거요? 이런 거 지쪄서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장갑 끼고 있었어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네네네네 그랬더니 이게 통증이 사라지죠? 통증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왜냐면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죠? 네, 류마티스 관절에 좋다고. 류마티스 관절 있으신 분이 이거를 생즙을 센 거를 막 찧어서 계속 붙였어요. 붙였다 그러죠? 파스처럼. 그래서 고쳤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를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같이 따세요. 이거 꽃하고 같이 드세요, 언니. 그냥 그것도 같이. 그것도 같이 드세요. 차할때 같이 쓰게. 이거는 원래 어린 거 있죠? 이거 위에 순만 따는 게 좋아요. 전초를 쓰기는 하지만, 위에 지상구만 쓰기는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그렇게 지금 왕언니가 따는 저 부분이에요. 어렸을 때는 꽃이 피기 전에는 뭘로 먹었죠? 나물로 네, 나물로도 먹죠. 묵나물로도 드시는 분들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래는 6, 7월에 원래 이게 꽃이 피거든요, 언니. 6, 7월에? 6, 7월에 꽃이 핀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지금은 너무 이쁘네. 빨라졌어요, 그죠? 되게 빨라졌어요. 저쪽에도 엄청 많아요, 언니.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눈발이 있어서 저 끝쪽에 한번 가보시죠. 여기는 논이에요. 이쪽으로는 논이라고. 여기는 경운기 같은 것밖에 전혀 다니지를 않아요, 잘. 여기는 지금 이렇게 개울가. 저희 어린 시절에 정말 이 물가에 자주 왔던 곳이에요. 고기 잡고 그냥 물고기도 잡고, 그죠? 아유, 그때는 그랬어요, 언니. 얼개미만 갖고 나가면 그냥 그죠? 이게 진짜 미꾸라지고. 4월 뭐 이때쯤은 어린 순을 먹잖아요, 어린 이 순을. 어린 그죠? 순 지금도 먹을 수는 지금도 여기 있겠는데. 연하네요, 이렇게 어린 순들. 네. 굉장히, 오히려 굉장히 연한데요, 언니? 먹을 수 있겠어요, 연한 거는. 네네. 지금 왕언니 위에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나물로도. 따로 올 시간이 없네요, 이게. 시간을 안 줘요, 와, 우린 지금 진짜 시간이, 요거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갈키나무 꽃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이고, 일단 이거는 관절이 너무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 있잖아요. 진통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근육 마비된 데 좋고요, 여러분. 갈키처럼 이렇게 됐어요. 끝부분이 갈키, 이렇게. 딱 갈키 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따서 지금 흔들리는데, 끝부분을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갈키처럼 생긴 거. 이게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나물 거는 거지, 네, 나물. 그리고 먹기도 요게 좋잖아요. 지금 딱 먹기 좋네요. 이게 연하네. 비가 자꾸 와서 이게 굉장히 연하네요, 언니. 그러게
그죠? 예, 세지 않아서 나물로도 되게 좋겠어요. 이게 류마티스 관절 있으신 분들한테 나물로 해드려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 왕언니가 계속 흙고 있는데 훑어서 여기는 진짜 완전히 새순만 이렇게 올라왔네요. 새순은 계속 어린 원래 4월 달에만 먹는데 지금 비가 계속 오니까 아주 연해서 먹을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삐거나 뼈를 다치거나 그럴 때 그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아파요. 그러면 이거 생즙을 이렇게 해서 그 뭐죠? 이렇게 파스처럼 이렇게 붙여 놓으면 여러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류마티스 있으신 분이 그거 고친 것도 봤어요. 제가 저희들이 언니도 들었고. 근데 이게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열이 많거나 마른 사람은 복용을 조금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그거 하시고요. 한방에서도 류마티스에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풍습으로 인한 통증 같은 거 엄청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항산화 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주름도 항주름이라 해서 주름을 방지하는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이거 하시면 되는데 제가 빨리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올려드릴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몰라요. 스틱으로 아까 스틱처럼 해도 되고 또 이렇게 그 훑어서 왕언니처럼 지금 훑어서 하기도 하고 그 끝부분을 같이 그 꽃하고 그 부분 같이 따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가 좋은 거니까요. 그 부분이 좋은 거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병이 있으면 약이 있다고. 그 약으로 못 고친 병은 뭐 아무것도 못 고치는 뭐라 아 뭐죠? 풀로 못 고친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죠? 식물로.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잡초 사랑에 빠졌죠. 그래서 매일매일 잡초를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여러분에게 좋은 걸 할까 해서 저희가 직접 먹어보고 시험해보고 이런 걸 많이 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 저기 문헌에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다고는 얘기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저희가 먹다 보면은 아 이건 이렇게 많이 먹으면 설사가 나는구나 뭐 두통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저희가 다 보면은 보세요. 여기 다예요. 전체가 일일이 이 뚝방은 다예요. 전체가 와 너무 많죠. 이게 지난번에는 완전히 꽃이 완만발했을 때는 굉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그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올라오는 것들만 제가 따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뭐라 그래야 될까? 여러분들이 아마 도시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다고 저한테 댓글에 달으면 제가 가슴이 찡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럴수록에 더 마음을 여유를 갖고 그리고 요새 참 코로나 자금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꼭 가서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들 소상공이라고 그래서 그 어려운 그 뭐냐면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가게 이런 데 가가지고 아 이거 코로나 자금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 같이 힘냅시다. 여러분 힘내요 하면서 쓰면 어떨까요? 저는 그러려고 그래요. 가서 쓰려고. 코로나 자금 나오는 건 꼭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부하는데 어디다 기부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직접 받으셔서 직접 가셔서 돌아다니시면서 만 원짜리를 한다면은 40만 원 받는다면은 40번 가서 만 원짜리를 쓰면서 와 힘내세요 하면서 써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이럴 때 어려울수록에 우리 힘내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써주신다면 정말 잘 쓰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우리는 정말 그 위로 서로를 위로하는 자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코로나 자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서로 그 기운을 북돋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합니다. 저는 자 이제. 마무리를 질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